戦隊ゴーレンジャーゴーレンジャー安の魂と魂が今響き合う股間を研ぎ澄ませ眠れる力が嫌い。あ、이거하자이거이거켜놔이거켜놔이건이번에켜놔야한다성실 성실맨 가오렌자 하지메 까라 아나타와 この 평화나 생활가 이츠마데모 쯔쯔쿠토 오모트테 이마스카 손나 코토 키니시나이 소데쇼 しかし、平和が破られるときはいつだって突然なんです。そう、こんな風に。ゲッタ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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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ナンパさせてやる。現代によみがえりし鬼ゴルグ何やら悪いことを企んでいるようです集まってもらったのは他でもありません뭐야이렇게천사같이안생겼어싸가지없게생겼는데왜 착한여자反戦オルグが現れて人々を苦しめていますガオの戦士たちよ地球の命を守るため、邪悪な鬼を滅ぼすのです。風が大空に命の叫びを伝え、パワーアニマルの心を目覚めさせると、自然の力と人の思いが一つになり、地球を守る5人の戦士が生まれるのです。오이거성우들잘해놨네이거멋있네멋있어가오렌자오야씨이거괜찮지않아요이거그죠멋있이거그죠간지나죠이거이레드맨얘약간나랑비슷하네나도이거이옷입으면똑같지뭐 일단얼굴안보이던거나랑똑같이생겼네악당원래이런거는악이런거이런거는악당여자훨씬이뻐원래여기서는착한여자들이더못생겼어악당여자가훨씬이뻐그렇더라고요그렇죠후리시맨도악당여자가훨씬이뻐그단발머리그까먼옷입은누나겁나이쁘더라고하지만지금은할맛이다그저저아프리카 TV 그거뭐지공지그거공지보이보이나그거모바일로공지보이죠뭐뭐하지마세요써있는거보이죠아까나목욕탕갔다오다가바꿨는데얘뭐야얘왜툭툭게맞아오케이왜엄마급한게내가인도아니지가오란장
진정한 동심의 세계 아닙니까? 그쵸? 어? 유튜브에서 쫓겨난 배트맨 닮았다. 아, 걔는 데리고 놀고 싶은데 안 되는 곤란한 게 뭐냐면 분쟁 요소가 너무 많아. 사람들한테 시비 거는 걸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시비는 안 걸단 말이야, 최소한. 근데 걘 분쟁거리를 자꾸만 들어. 자꾸 이 새끼가 지 할 말만, 나한테 할 말만 딱 간단하게 하고 말면 되는데 자꾸 뭔가 논란거리를 못 만들어서 안 달이 나가지고 걔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하죠? 분쟁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자꾸 쌈박질 하느라 그거 말리느라고 내가 방송을 못해. 그런 인간들은 뭐 데리고 못 놀아. 아, 거 내가 조심하라는 것만 딱 조심하면은 아무 일 없단 말이야. 안 그래? 이것도 아마 깨는 한 30분밖에 안 걸릴 거야. 모닝 팔콘. 아무튼 분쟁거리 만들어내는 인간은 안 돼. 썰렁 개그 했다고 막 갈구고 그것도 안 돼. 썰렁 개그는 되는데 썰렁 개그 했다고 갈구는 인간 뭐 그런 건 안 돼. 썰렁 개그만 계속 하는 것도 안 되겠지. 분쟁 요소라고. 바디세이님 뭐 언제 12월 이번 달 말인가 뭐 놀러 온다고 하시는데 농구 하는 날은 아니기를 제발. 농구 하는 날 나 농구 보러 가야 되거든.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닉네임이 깔끔하네요. 예. 아, 나 뒤에 오빠랑 오라버님 막 이런 거 써 있는 닉네임 진짜 싫어. 예. 닉네임 진짜 마음에 드네요. 예. 누구보다 간지매는 진짜. 아, 남자랑 노는 사람들인데 이제 오빠 오라버니 막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진짜. 아, 예, 예. 저는 원래 예, 슈퍼 진실맨이기 때문에 가식 제로맨이답게. 예. 아니, 저 친한 사람 중에 오라버님 막 이런 거 써있는 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닉네임 부르기가 싫어. 안 불렀잖아요, 그냥. 야, 이랬죠, 야. 여자방에서 그냥 아예 그냥 나오질 말든가, 남자랑 놀아야 되는데, 씨, 오라버님 왜 쓰는 거야. 입장 바꿔서 힘들었죠. 이거 가오레인저래요. 가오레인저! 어머, 씨, 총알도 안 나가는데 저거 왜 써요? 플스 게임도 되게 골 때리는 거 희한한 게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추억. 獣のペンと魂のコードが合わさった天の音色。
오오오 개간지 멋있는데? 응. 아무튼 예. 마스상님 그 공지 있죠? 그 공지 그 에? 공지 있잖아 그거 그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지 그거 외에는 뭐 갈구지 마 이제 아무도 예. 갈고도 뭐라고 하고 갈구지도 말고 갈구는 사람도 뭐라고 하고 그래 그거 외엔 아무도 건들지 마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건들지 마 뭔가가 논란 생기면 나를 호출하도록 아무도 건들지 마 아무도 푸념을 하든가 뭘 하든가 뭘 이제 진짜 뭐 너무 스트레스 받다면 나를 호출해 어우 씨, 어우 생긴 거 봐. 어 no. 누구 좀 닮은 거 같은데? 좀. 네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거. 뭔지 다 이해했죠? 대충 이해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더 자유 더 자유맨으로 태어나겠다 그건데 건들지 말라 이걸. 오 쉣. 야 이 개멋있다 진짜 그죠? 이게 바로 개간지 아닙니까? 예. 개멋있네. 어? 아 야 씨. 개멋있어. 힘 프리덤. 아씨. 됐다. 가자. 여긴 피사기가 안 나가네. 어? 샥쇼토! 어? 이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필살기 아닙니까? 이거? 43 끝난 듯? 어? 아니네? 살았네? 뭐가 이렇게 찔겨? 뭐 이렇게 찔겨? 왕끈끈이야? 뭐야? 뭐 이렇게 찔겨? 이거 누가 물어보 게임 뭔지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예, 가오레인저라고. 가오레인저. 가오 잡는 가오레인저. 텐치 고메 아니마라도. 오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개멋있네. 간지 파워 간지다 이거. 가오렌자. 아, 이 아줌마 못생겼어. 아줌마 너무 못생겼어요. 들어가세요 그냥. 아 진짜 악당으로 나오는 여자들이 훨씬 이뻐. 도다 바르도다. 마타마타 오니가 와르사를 시테이노데스. 소 가오렌자의 타타카이와 하지마타 바카리 나노데스. 네, 그러니까요. 악당 여자가 훨씬 이뻐요. 후레시맨도 그렇지 않아요? 후레시맨 그 검은 옷 입은 악당 누나 있잖아요. 악당 누님. 그 누나가 되게 이쁜데. 네. 후레시맨 악당 누나 알죠? 까만 옷 입은 그 곱슬곱슬 단발머리. 겁나 이쁜데 나 진짜. 나 지금 얼마 전에 구글링 해가지고 봤는데도 지금 봐도 이쁘던데? 네.
그때 워낙 센세이셔널해가지고 지금 봐도 꽤 이쁘더라고요. 지금 아 지금은 아줌마인데 그 당시 거를 지금 보니까는 이쁘던데. 많아요. 악당 누나가 확실히 이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애들이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 환장하나 봐. 하긴 옛날 맞아. 진짜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 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저 만나던 여자분도 있는데 되게 착한데 나쁜 남자 매니아예요. 진짜 웃겨. 사이코 약간 사이코패스가 돼. 이제 잘해줄 때는 진짜 막 달아줄 때는 진짜 뭐 거의 뭐 개무시하다가 진짜 막대해주면은 이제 그때는 또 환장해요. 변태 같아. 잘해줄 때는 그냥 개 그냥 듣는 척 마는 척도 안 하다가 진짜 개같이 대해주면은 뭐 오빠 나한테 왜 그래요 막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 있어. 나이 먹으면 안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 있더라고. 이상해 진짜. 씨 본성을 드러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매달리고 이제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이제 그때는 또 만만하다고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보고 보고 그냥 그런데 그렇더라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매니아들이 있어. 저는 뭐 나쁜 여자 매니아는 아닌데 매니아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 야야야야야야. 와 콤보 콤비네이션. 롤링 바클. 백터맨 그건 노래도 좋지 않아요 그거? 백터맨 이글 뭐 그거 아닌가 그죠? 저도 그거 아주 어릴 때는 아닌데 그거 조금 보긴 봤어요. 그렇게 뭐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대충 보긴 봤어요. 그것도 재밌고 파워레인저도 재밌었는데? 파워레인저 초기작이 개꿀잼. 노래도 진짜 와 노래 진짜 와 파워레인저는 진짜 노래는 진짜 노래 넘사 노래 제일 좋아 진짜. 파워레인저 노래는 진짜 와 그죠? 그건 진짜 반박불가. 웬만한 가요보다 가요랑 뭐 그런 거보다 훨씬 좋아. 멜로디부터가 일단 쩔어. 아 맞다 뭔가 심상치 않은 맞아 저거 이거 맞아요. 무장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 일단 도입부부터 그 반주부터가 일단 끝장나 그죠? 뭐 내용 그닥 그냥 그랬는데.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어디가서 CD 음원 같은 거 없나? 그거 진짜 돈 주고 사람 사고 싶은데 음원 돈 주고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박스 같은 데 가서 뭐 저거 뭐 무손실 음원 같은 거 많이 사는 편인데 그건 진짜 나오면은 당장 살 텐데. 아 이건 파워레인저 아니지 그쵸? 이 레인저가 아니라 그거 오리지널 파워레인저. 예 맞아요 그건 노래도 진짜 좋아. 거기 나오는 여자 출연자들도 이쁜데. 예 이뻤던 것 같아 옛날에. 여자 파워레인저 어? 아씨 죽었어. 아 왜 한 번에 두 명 죽어. 아우 씨. 파워레인저 노래 진짜 겁나 좋아. 이따 한번 들어봐야겠다. 에이 중간 보스 같은데요? 무적 파워레인저 무적 파워레인저 나와 함께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는 게임도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게임도 많았어. 게임 뭐 카드놀이 뭐 별거 다 있었죠. 80년대는 닌자 공포도 있고. 어린 마카. 어 뭐야? 아루. 부모님들은 그 다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야 저렴하고 야 가성비 좋은 거 싸? 어디? 뭘 디자인 따지고 있어 어디? 거의 그랬던 것 같아. 서비스 서비스. 항상 10개 후원 감사합니다. 어, 아 예 초천재 로봇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과거 파워레인저. 예 파워레인저 누구지? 닉네임 바꾸는 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닉네임 바꾸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하. 아, 뭐 대충 알겠네. 예. 5G, 5G. 지금 5G 시대잖아. 이 언니 매력 있어. 감사합니다. 예, 초천재 천재맨. 예. 버거 파워레인저. 이거는 이건 파워레인저 아닌데? 예. 가오레인저. 예. 무적 가오레인저. 이건 가오레인저. 예. 예, 파워레인저는 아니라나? 파워레인저 좋죠. 예. 파워레인저가 이거보다 노래 좋지. 아이고 예 10개 감사합니다. 버거 가오 레인저. 뭐 오늘 좋은 일 있어요? 뭐 주식 올랐나? 아무튼 간에 땡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아요. 예, 복 많이 열 많이 열받지 말고 복 많이. 아 주식 떨어졌다고요? 아이고 이런. 복 받아서 다시 오를 듯. 예. 500% 업! 네. 희망 가져야죠. 인생은 희망이라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헤어진 여자도 다시 보자. 그거 몰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헤어진 여자도 다시. 아. 그치 뭐. 나는 진짜 근데 헤어진 여자 나 많이 만났네. 저는 진짜 헤어진 여자도 다시. 예? 그렇죠. 꺼진 불도 다시. 헤어진 여자도 다시. 예? 버린 물건도 다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진 여자친구랑도 외박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냥 여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들이 나한테 그리 옛날에 그렇게 욕했나? 넌 쓰레기야. 어렸을 때. 아 갈게 뭐라 씨.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 에? 결혼도 세 번 네 번 하는 세월에 에? 뭐 헤어졌다가 뭐 만나는 거 뭐 별겁니까? 그래 안 그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버린 물건도 다시 줍자. 예. 헤어진 여자도 다시 줍자. 과거. 이거 최신작은 아닐걸요? 예. 최신작 아니에요? 뭐.
나름 옛날 거. 이거 발차기가 안 돼. 어, 되네? 이게 발차기야? 물론 그닥 최신작 아니야. 아싸,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 예. 무적 파워레인저 텐치 고메 아니마라 하토. 平和を守るガオレンジャー。戦士たちの戦いにまだまだ休息の時は来ないのです。 게임 데이터를 세이브しますか? 세이브? 안 해요. 예. 알아서 세이브. 아, 저요? 입담? 에이, 그냥 뭐 허접하죠. 예. 많이 자제하고 있죠. 예. 원래는 예, 이거보단 재밌죠, 현실에서. 근데 방송이니까는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 못하는 게, 제 방송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도 알고 조카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에서는 더 난리죠. 아이, 저 옛날에 저 얘기했잖아요. 만 19살 때부터 유흥에서 일했다고. 예. 만 19세 때부터 유흥일했어요. 예. 유흥일을 한 5년 했어요. 예. 예. 대학 당기면서. 예. 그렇죠. 지금 많이 죽었죠. 에이, 이제 뭐 많이 죽었지 뭐. 지금 많이 죽었죠. 뭐.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뭐 무건수행하는 스님이라고 봐야죠. 지금 많이 죽었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버린 물건도 다시 죽자. 헤어진 여자도 다시 죽자. 아니, 근데 뭐든지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 있어야 돼요. 얼굴이 장동건, 정우성, 뭐 강동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자신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고 나발이고 뭐 일단 뭐 진짜 누구라도 여러분 뭐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자신감이 어디서 그냥 어디서 뭐 주소 어디서 막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어디서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늘 자존감이랑 자존심은 별로 없어. 자존감이랑 자신감은 넘쳐요. 근데 그거는 필요해요, 뭘 하더라도. 자존감과 자신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얼굴이 존잘러래도 노잼맨이면은 금방 까여요. 예, 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얼굴만 이쁘면은 매력이 다른 매력 없어 금방 헤어져요. 예, 얼굴을 맨날 보면 질려버리니까. 저도 그렇던데. 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매력이 먼저 나와. 왜 해바라기 영화도 나오잖아요. 예. 나의 살던 고향은.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떤 놈이야? 오늘같이 좋은 날 떠 찔찔 짜는 게 그거 아시죠? 예. 내가 더 슬프게 해드릴게요. 아시잖아요 그거. 예. 해바라기 그런 거지 뭐. 인생은 해바라기요. 똑같은 거요. 여러분이 그다 해바라기 집인 거 아시죠? 아, 그거 맞아요. 네, 나다이 10cm야 그거. 어떤 놈이야? 예, 나다이 접니다이 10cm야. 그거 맞아, 그거죠. 아니, 근데 별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남을 의식 많이 하고 남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드립이 안 나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고 그냥 해탈한 듯이 해야 돼. 아, 진짜요. 그건 있어. 남을 의식하면 많이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 드립 애들이 못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씹으려야 돼. 그래야지 유세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남을 뭐 배려하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전혀. 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예.
예, 진짜 해탈해서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와. 그렇더라고요. 제 소견은 그냥 개인 소견입니다. 내가 더 괴롭게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잘 못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뭐, 예. 이렇게 좋은 날 우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그런 거 있지. 아, 또 뒤졌어, 이씨! 칠수 같은 거, 그거 뭐, 나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치부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날 우는 사람 누굽니까? 이 게임기요?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1탄이요. 이거, 그쵸. 이거 옛날 후레시맨이랑 그 약간 파워레인저 생각나는 게임이라. 이거 플스 1.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고전 게임에 대해서 반이 뭐야. 10분의 1도 몰라요. 저도 100분의 1도 몰라요. 네. 왜냐? 당장 이 게임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이 게임 켜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린 아직 그 고전 게임 가방끈이 겁나 짧다고 봐야 돼. 저도 아직 몰라요. 모르는 게임이 겁나 많아. 왜냐면은 게임기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대볼까요? 게임기 내가 하는 것만 돼도 끝도 없어요. 일단 뭐 게임보이 알죠? 그 닌텐도 게임보이 그거, 패미컴 뭐 패미컴 제믹스, 뭐 제믹스가 MXX, 일단 메가드라이브, 뭐 세가 마크3, 세가 마스터 시스템, 뭐 있어. 원더스완 뭐 있냐, 또 닌텐도 DSL, 뭐 닌텐도 NDS 알죠? 그거 있지. 뭐 닌텐도 64, 닌텐도 슈퍼 패미컴, 에? 겁나 끝도 없어. 세가 세턴, 뭐 플스 1, 2, 3, 4, 5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드림캐스트, 뭐 아유야 씨, 끝도 없어. 네오지오도 네오지오 하나야? 네오지오 포켓 칼라도 있고, 네오지오 그냥 네오지오 포켓도 있고. 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셀 수도 없어. 다 말하자면 오늘 끝도 없어. 아타리 게임기도 있고. 겁나 많아. 여러분도 아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거 다 세고, 언제 다 세고 있어? 게임기 종류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끝도 없다, 이거. 저도 옛날에 이거, 저는 이 게임기 언제 샀지? 네. 성인 나이트, 20살 때 성인 나이트 일하면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이거, 네. 팁은 맨날 한 10만원씩 받았고, 이거는 저거 뭐지? 그냥 월급 입금, 월급 30만원 밖에 안 줬어요. 그냥 문지기 한다고. 그때 그걸로 샀던 거, 이거. 성인 나이트 일할 때 나 이거 샀어. 에이, 싫어. 내공이요? 에이, 뭔 내공이에요. 네, 내공은 아니에요. 그냥 맨날 고전 게임 뭐 할까, 뭐 없나 하다 보니까는 계속 부서낸 거 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만들어낸 사람들이 문제지. 네, 만들어낸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나는 뭐 그냥 찾아내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겸손이 문제다. 여러분, 이거 다 구라인 거 아시죠? 겸손은 개나 주라고 그래. 그죠? 근데 요즘 시대에 겸손은 필요 없어요. 너무 겸손해도 재수없다고요. 장동건이랑, 에? 원빈이 나 별로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재수없잖아요. 아, 근데 진짜 원빈이 그럼 진짜 재수없긴 하겠다. 가만히 있어도 걔는 그 사람 머리 빡빡할까봐도 솔직히 존잘러인 거, 그거는 팩트인데, 지가 뭐, 아, 나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죠. 이러면 진짜 재수없고. 지가 못생겼으면 누가 잘생겨, 그럼. 아니, 그렇잖아요. 원빈이, 아이, 제가 잘생긴 건 아니죠 하면은 솔직히 열받잖아요. 지가 못생겼으면 뭐 다른 대한민국 사람 다 뒤져야 돼?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되지. 가오렌저! 이제 변신하나 보다. 네. 아침부터, 네. 전 여친한테 카톡이 오네요. 제가 또 이제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잘 싸우는 편인데 화해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여친들이랑도 연락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면 맨날 갈굼당하고 그래. 넌 뭐하는 새끼? 전 여친이랑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맨날 그러면 한마디 하죠. 예. 요즘 21세기에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예, 요 21세기 억압하면 어떡해요. 그죠? 안 되지. 야.
아, 마무리가 안 좋다고요? 아하. 대판 싸우고 세우지, 저놈에? 전 그러진 않는데. 아, 대판 싸우고 헤어져도 나중에 화해를 빨리 해요, 그냥. 그냥 연락은 안 해도 화해는 하죠. 에이, 뭔 승이에요. 승은 뭔 승이야, 뭐, 승리요정도 아니고. 승리요정 하니까 갑자기, 예, 농구 야구 생각나는데? 저 농구는, 농구는 원주 동구, 예, 원주 DB 팬. 예, 원주사라서. 야구는 NC. 예. NC, NC 팬. 게임할 때 스포츠 얘기 잘 안 합니다. 나은 사람이라뇨. 별로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래요. 여자친구들이랑 뭐 애새끼를 낳은 것도 아니고 이세를 낳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 뭐 했다고 뭐 잘한 것도 아니야, 그죠? 안 했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 뭐 애 낳아야지 잘했다고 벌써 애 낳고서 뭐 이혼해가지고 뭐 진짜 애들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저처럼 고양이나 키우면서. 전 근데 고양이를 그냥 자식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자식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바깥에 바깥에 쫓겨났다는. 방송하느라고 바깥에 쫓아내서 자꾸 뭐 막 물고 뜯어가지고. 네,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단톡방에 오면은 고양이 사진 같은 거 가끔가다 보여줘요. 아이고 그러게. 아이고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화푸시기를. 단톡방도 놀러와요. 단톡방에 오면은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아 근데 요즘 바빠가지고 채팅 단톡을 별로 못하긴 한데 예. 나중에 놀러와요. 예, 단톡방에 오면은 침묵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예. 야동이랑 막 그런 것만 야사랑 야동만 안 뿌리면은 자유롭게 우린 아주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저의 원래 목표는 뭐예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놀으라. 더 자유. 아 스페셜 메뉴 먹겠다는데 반박한다고요? 아 그럼 열받죠. 이해합니다. 아우 씨 같이 가가지고 그냥 맞박으로 그냥 그죠 같이 그냥 헤딩으로 그냥 제가 대신 가가지고 그냥 헬멧 쓰고서 그냥 헤딩을 해주고 싶은데 헤더 그냥 파워 헤더 그냥 손흥민 헤더 하듯이 네, 지금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 그냥 안타깝네. 그래서 저 채팅창 저 크기 조절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프라이버시 그거 침해 맞지 말라고. 마선생 그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잘 됐어 안 됐어? 그 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냐? 예. 스페셜하면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안 가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 저는 영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가요. 예, 얼짱얼짱. 예. 고정 게임 얼짱맨. 예. 노래 잘하는 사람에 전공 노래 전공. 전공 노래 잘한 리믹스 재밌더라고. 근데 고정 게임 예. 고정 게임 유일하게 질차돼 있는 사람. 다른 거나 질차도 안 돼 있다고요. 아 근데 나 요즘에 다른데 방송 볼 수가 없었어. 뭐 고양이 키우고 하느라고. 예 천재. 어제 또 고양이 저거 1차 예방접종 하고 있거든요. 고양이 예방접종 1차 예방접종 얼마인 줄 알아요? 5만원.
그냥 뭐 어디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 예방 접종한데 5만 원 냈어. 개 비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예방 접종은 3만 5천 원인데 백혈병 예방까지 하려면 5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 그게 손기타더라고요. 나중에 새끼라도 날려면 새끼 치려면은 백혈병 예방해야 된대. 그래서 아씨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모르겠다 그냥 백혈병 예방까지 해주세요 했죠. 얘 근데 얘 맞는 줄도 모르고 맞았어.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그거 캔 주더라고요. 그거 참치캔 가다랑어 참치캔인가? 예, 네. 가리수 말고 다랑어 참치캔. 그랬더니 그거 겁나 맛있게 먹고 그 선생님이 얍 하면서 쏴보니까는 몰라. 그러더니 두리번 하더라고요. 어 뭐지 졸리네. 여자인데 되게 힘이 세요. 아메리카 좋대요. 겁나 힘 세요. 저보다 힘 세요.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 남자친구가 얘를 감당할 수 있나. 여자도 너무 힘 세면 안 좋아요. 남자가 감당이 안 돼. 저 옛날 여자친구, 예, 옛날 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 12살인가 13살 어린 여자친구 만나줘 있거든요? 감당이 안 돼. 아, 감당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피곤해. 씨. 감당은 할려면 할 수 있겠는데 너무 피곤해. 아침에 씨, 그때 회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한 8시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전날도 분명히 레슬링 하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씨, 레슬링을 해야겠대. 아이씨 레슬링은 그냥 케이블 TV로 레슬링을 봐요 이러니까는 아, 아니래요. 그냥 레슬링은 그냥 실전이 먼저래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그때 바랐겠죠. 아침부터 레슬링 하자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 다 실화인 거 아시죠? 실화예요. 이거 구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실화에 의거된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99% 진실만 말해놔. 거의 잘 안 말해. 뻥 거의 내가 첨부가 된 MSG 첨부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건 다 이런 건 다 실화예요. 그때 안산 살 때였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위험하게 여자친구 많이 사귀고 근데 여자친구들도 어린애들 많이 만났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이 좀 약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약간 다른 노인들보다 좀 약간 좀 젊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린 여자애들 많이 만났긴 했었는데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도 나 그때 회사 다닐 때 그때 여자친구도 어렸어요. 방송상이라 해가지고 예,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지만 상당히 어렸어요. 하지만 장소는 우리 집이 아니 예, 집이 아니었다는 예. 애가 사가지고 집이 아니라 예, 다른 예, 외부 장소인데도 무사히 통과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철딱서니가 없기도 하고 뭐 그렇죠. 두루두루 약간 그렇죠.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욕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어린 여자랑 어린 남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사람이 젊어지는 게 있더라고. 그게 알죠? 음기 양기 그 있잖아요. 양기 음기 빨아먹는다잖아요. 진짜요.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도 젊어지고 싶으면 어린 여자 만나요. 아 진짜 인정해. 반박 불가요. 이거 리얼로다가 팩트예요. 진짜 반박 불가. 진짜 어린 여자 많이 만나면 진짜 어려 보인다니까요. 아니 불화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거 랜덤 채팅가 했던 거 해가지고 아저씨들이 그 어린 여자애들 만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 그거 하려고 회춘하려고 옛날에 아니 그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게 회춘한대요. 아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요즘에 그러면 범죄자로 낙인 찍히니까. 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랍이 아니잖아요.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그럴 순 없어. 함부로 그럴 순 없다는? 이거 오늘 아무튼 엔딩 깨자 이거. 아 맞아. 젊은 여자 젊은 남친 여친 만나면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게 돼. 요즘 트렌드 같은 거. 러신 컨셉 그 사람 못생겼는데 약간 우리나라 개그맨 닮았는데 아 그 사람 못생겼어요. 그 사람 말고 악당이 이뻐. 악당이 먼저서
악당이 훨씬. 그 후리시맨도 그 악당이 이쁘잖아요. 개그맨 닮았어, 개그맨. 아, 죽었어. 이거 근데 어렵네, 이제 갈수록. 내 방송 놀러 온 사람들 대부분 다 매니저네? 팬 가입된 사람 치고 매니저 아닌 사람이 없고. 나 같은 방이 없을 거야, 아마. 채팅 많이 해도 그거 책임 당하지 말라고 다 매니저네. 왠지 윤지 나 해탈한 채로 놀라 그냥. 해탈한 채로 놀아줘. 해탈이 문제다. 아, 저분이 포지 그거였구나. 포, 예. 3G가 아니라 그죠. 포, 예, 포, 포지. 예. 발음 잘해야 되지. 잘못했다가는 씨. 새끼리 빼니까. 예. 포, 예, 포지에. 예. 5G로 바꿔야 돼, 5G. 예, 그거 무슨, 아, 맞아. 그거 맞아. 예, 그거였어. 포, 예, G. 그 여캠방 가서 그거 잘못 쓰다가 쫓겨나 그죠? 이 새끼 이거 노리고 왔구만 이거 하면서. 5G 요즘 5G 시대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있어요. 만약에 드립이랑 애드립 같은 거 많이 하려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남을 의식 많이 하면 안 되고. 저 보면 알겠지만 나무식 잘 안 하잖아요. 나무식 내가 뭐 언제 많이 하는 거 봤어. 난 피해주면 예, 많이 이 정도로 하면 과하게 하면 피해주겠구나 싶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요. 근데 그것도 하더라고. 예,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 남 피해도 좀 안 줘야지 하면서 은근히 줘요. 필요 이상으로 이제 좀 지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아.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예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아 인간관계가 뭐 완벽하다는 게 그게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 아니 얘기해봐요. 예? 안 그런 관계는 없어. 부모, 형제, 뭐 친구, 가족 뭐 아무도 없어. 예? 뭐 선후배 뭐 예? 제자 뭐 아무것도 그죠. 스승 제자 뭐 아무 완벽한 관계 따위는 이 세상에 없어. 아니 계속 쳐맞네. 우리 막아. 저도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막 계속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런 약간 그런 경향이 잘 없어요. 보니까는 저분도 약간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천재님 저는 전임도 약간 저랑 약간 비슷한 약간 그런 가치관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은 대려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 돼요.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내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그냥 서로 두루두루 그냥 어떻게든 그냥 둥글게 그냥 깎이다 보면 꺼끌꺼끌해지다 보면 둥글게 된단 말이야. 너무 남을 의식하면은 내가 피곤해서 내가 일찍 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 적당히 가까이 있지만 저 가끔 가다가 여러분한테도 기분 나쁜 소리 많이 했는데 뭘. 내 방 놀러 온 사람 치고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도 안 한 적 없어요. 아 진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맞아. 온 사람 치고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도 안 한 사람 거의 별로 없어. 기분 나쁜 소리 많이 했었어. 그쵸? 거봐. 별것도 아닌데 겁나 막 뭐라 했잖아. 기억나요 대충. 예,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원래 한번 말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편이라가지고. 예, 말하고 거의 날려버리는 편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중요한 얘기 아니면은 기억은 안 나요.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깠던 건 기억나. 아 근데 이렇게 막 진심을 다해가지고 깐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뭐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겁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저번에도 어떤 분이 방송 보는데
뭐 버퍼링이 계속 심화되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 채팅창에 대해서. 아 그거 그게 별로 안 좋은 게 에? 여러분들은 별 얘기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타격이 커요. 그냥 왜냐면 자꾸 버퍼링 모르면 다른 사람이 아이씨 여긴 버퍼링이 심한 방인가 보다 하면서 딴 데 간단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타격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냥 조용히 딴 방 가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아 아니다 뭐 내 방송 환경 같은 거는 확인해봐라. 어 컴퓨터 사양이 구린데 뭐 방송 여러 개 켜놓은 거 아니냐 막 했는데 겁나 삐져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지. 어. 근데 나도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도 그래. 내 컴퓨터도 뭐 그렇게 아주 후진 것도 아닌데 i7이긴 한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나도 뭐 화질 좋은 방송 한 두세 개 켜놓으면 겁나 끊기거든요. 내가 방송 환경 확인해봐라. 근데 좀 약간 말을 좀 과하게 하니까는 좀 상처받고 그러시더라고. 어쩔 수 없어. 인간 자체가 뭐 내가 그런 거 어떡해. 근데 사람이 뭐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데 뭐 유흥업소도 일해보고 뭐 나이트도 일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가끔가다 약간 좀 찐비라가지 막 일할 말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되게 굉장히 불쾌하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간혹가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 이게 뭐야 다스베이더야 뭐야. 일부러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기분 더러워져라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자극적으로 말하다 보니까는 방송이잖아 게다가. 그래서 그런 건데 게다가 난 닉네임 막 이렇게 닉네임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본인 컴퓨터가 꾸민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난 누구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겁나 그 삐져서 삐지시더라고. 나 어떻게 뭐 하나하나 다른 사람 감정 하나하나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배려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치? 싸가지 뭐 이렇게 싸가지가 밥 말아먹은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막 일일이 막 아 저 사람 감정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개소리 짓거리는 편이긴 해요. 인정. 예. 뭐 어떻게 그럼 인간이 그런 걸 뭐 애초에 뭐 나이 많든 적든 뭐 할 말 못 할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하는 편이라. 예전에는 좀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저 방송 막 밤에 킨다고 뭐라고 잔소리라는 거예요. 에? 아 이 시간에 방송을 켜 막 그래서 내가 아 뭐 어떠냐고 아이씨 뭐 내가 방송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냐고. 어. 근데 마침 팬가입도 안 해서 보태준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그 등기도 잘 안 오더라고요. 아,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알게 뭐라? 에, 그래 안 그래. 아 나이 먹었다고 씨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 지가 나를 키워줬어. 내 뭐 친형제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소금. 네. 불만이 많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 내가 뭐 새벽에 킨다고 뭐 밤에 킨다고 와달라고 하기로 했어. 뭐랬어. 여러분들 내 말이 그 제 말 이해 가시죠. 아 내가 뭐 와달라고 했냐고. 기껏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기미세 방송하려고 했는데 텐션이 쭉 떨어지는 거여서 아저씨 내가 뭐 와달라고 했어 왜 그래요 뭐 내가 언제 키든 내 맘이 아닌 내 맘인데 왜 그러시나 뭐 꼰대처럼.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 많아. 에 방송 며칠 쉬다 보면 또 왜 인제 켰냐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 평소에 오지도 않다가 기도 안 차는 거지. 평소에 잘 와 씨. 평소에 오지도 않다가 며칠 만에 켰어. 그러니까 방송을 왜 이렇게 안 켰어? 그동안 하면서 아예 대꾸도 안 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아, 할 말이 없더라 내가 진짜. 평소에 오기나 자주 나왔으면 내가 뭐라고 아이고 미안해요 했는데 평소에 놀러 오지도 않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켜 하면서 잔소리를 하길래 아니 잔소리맨들 많아. 겁나 많아. 일단 네, 마 선생님 아무튼 저 내 방송 오는 사람 아무도 그 예, 웬만큼 막 심한 어그로쟁이들 그 남봉꾼들 아니면은 자유롭게 놀게 해줘요. 자유롭게. 예, 아프리카 거기 뭐 수길이 형이 와가지고 막 야 임마 니네들 너무 과하잖아 막 그런 거 아닌 이상 웬만한 건 냅둬요. 예, 너무 야한거나 너무 저질스러운 거 막 예? 너무 소리가 될 만한 거 뭐 정치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는 냅둬. 뭐라고 하든가 예, 아니 아예 그냥 풀어줘. 나 이제 오늘 찜질하다가 느꼈어요. 아 이거 온라인에서라도 사람들 자유롭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오늘 찜질만 하면서 예, 예?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예, 존슨이 형 붙잡고 반성했어.
존슨 형이 문제다. 아침부터 존슨 잡고 반성하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아니 근데 진짜 드립이 늘어나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미친놈처럼 계속 씨부리는 것밖에 없더라고. 뭘 무슨 다른 남을 생각 남 반응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은 드립이 안 늘어나요. 절대 안 늘어나. 저 개그맨들 남 생각 별로 안 해요. 일단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일단 남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고서 하면은 드립 못해. 절대 못해. 명심보감. 진짜 그래요. 나 옛날 유흥 알바할 때도 그랬어요. 유흥 일하고 나이트 일할 때도 남을 일단 남 반응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드림 못해. 그건 있어요. 저 마선생님 드림 못하는 이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드립을 하니까. 드립이라는 건 자기가 창의력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지 남이 해놓은 거 그거 뭐 맨날 여기서 복붙하면 어떡해. 복사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지. 물 흐르듯이.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 치악산 계곡에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이렇게 짜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저씨야. 나 봐, 짜내는 거 봤어요? 그냥 막 시부리잖아.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근데 난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드립하지. 어야, 아야야야. 얜 좀 어려운데? 얜 좀 어려워. 아야, 얘 좀 어렵다. 아, 나이스. 막을 확인이 가능한다. 아우, 나이스. 끝판왕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 근데 인터넷 세계에서도 좀 약간 그 이 고전 게임 방송 특히 꼰대들이 많이 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탈다 꼰대맨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게 너무 규제를 하고 억압하면은 솔직히 놀기가 싫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꼬잡하고서 생각해 보니까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으면은 좋겠더라고. 너무 예.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만 않는 선에서 그럼 좋잖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나의 바람인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는 이제 늙은이가 되니까 틀딱만 되니까는 이제 임플란트도 하나 하게 되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최신 게임 뭐 배그 같은 거 오버워치 돈 주고 다 샀거든요.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게임은 있어요. 배그랑 오버워치 같은 것도. 근데 하면 재미가 없어. 어렵기도 어렵고 애들 하나 잡는 것도 어려워. 파밍 뭐 죽으라고 해봤자 뭐 죽기만 하니까. 파밍 백날 하면 뭐래. 먹잇감인데 난. 안 맞아요. 예. 아예 그 에임인지 나발인지 그거 뭐 아 백날 해도 에임 안 들어. 안 늘어나요. 희생양이 희생양. 배그 같은 거 하면 백날 희생양. 그래서 맨날 지웠다가 다시 했다가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가울 렌저. 맞아. 맨날 씨 여러분 이거 다 희생양인 것이죠. 맨날 씨 파밍하자마자 죽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맨날 죽으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파밍하자마자 거의 죽어. 하나만 잡아. 이제 하나만 잡자 하는데 하자마자 죽어. 예 안녕하십니까.
20대 때는 저도 고전 게임 잘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늙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고전 게임 관심 가졌어요. 20대 때는 저도 관심 없었어요. PSP 같은 거 막 최신 게임 막 DJMX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늙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틀리나 껴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고전 게임 관심. 아 진짜. 아 이제 늙어서 틀리나 하나 맞추러 갈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겨. 그렇죠 뭐.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또 이제 예. 약간 슬픈 감성이라면은 예?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뭐 저 뭐 애새끼들은 다 나이 먹으면서 다 약간 변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게임만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그 약간 찡한 게 있어요. 이게 고정 게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랄부 친구고 뭐고 나이 처먹으니까 돈만 밝히고 이 새끼들이고 그냥 그런데 게임은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고정 게임 하게 됐어.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진실이지. 게임은 그대로예요. 사람만 변해서. 게임은 그대로죠. 뭐 사람만 변해서. 아우 쉣. 아우 씨. 아, 왜 이치? 아, 짜증나. 아, 제비짓. 아니, 근데 그 약간 찐삐라 그런 거 찐삐라 같이 그렇게 살면은 근데 돈 못 모으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일해 보니까 돈 못 모으겠던데 못 모아요. 네. 쉽게 들어온 그 팁 같은 거 있잖아요. 팁을 많이 받고 해도 쉽게 번 돈들은 쉽게 쓰기 마련이더라고요. 누가 그러잖아요. 쉽게 돈 벌면 쉽게 돈 쓴다고. 거기 저도 융이라는 여자들 만나보고 하면 걔네도 그렇던데. 뭐. 예,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예? 이런데 일한 애들 보면은, 걔네들도, 방석 깔고 앉는 거 좋아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옛날 내 친구 여자친구도 거기 일하는 애 있었는데, 택시를 뭐, 원주부터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그럴 테니까요? 지가 뭐 가쁜 줄 알아. 왕복을 해, 왕복을. 야, 버스 타! 그러니까. 아니야, 귀찮아. 야, 택시나 탈래. 그러면서 또 카드 긁어줘. 카드 빚은 많아. 환장하는 거죠. 끝판이었네.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석방집 애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 왜냐면 지저분해요. 이런 말까지 하긴 그런데 좀 지저분해. 다른 데보다 일단 우산. 예. 우산 착용하고 비 올 때 우산. 예. 비 올 때 우산 착용을 잘 안 해. 그래 그게 문제가 돼요. 예. 가오레인저. 웬만하면 석방집 애들은 네, 거르는 게 좋아. 병 걸려요. 병 걸려. 비 올 때 우산 착용 안 하면 안 돼. 근데 저 그 여신 컵스의 마지막 약간 개구멍 같이 생겼어. 석방집은 좀 아니에요. 몸에 안 좋아. 애들은 이쁜 애들도 있지 석방집도. 근데 물론 뭐 예, 달란달란한 데보다는 급 떨어지지만 예, 서방집 가면 이렇게 생긴 여자들 많지. 예, 안 좋아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 위생적으로 애들이 별로 안 좋아. 예, 우산 비 오는데 왜 우산 착용을 안 하고 댕겨? 그러면은 예? 어떻게 되냐? 감기 걸려요, 감기. 예, 비 올 때 우산 착용 안 하면 감기 걸린다는. 예, 여러분들은 성인들이라서 이런 거 다 알아들으시겠죠.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 야, 아부터 아침부터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예, 뭐 제가 한 거라고는 뭐 어이없게 뭐 그냥 개소리 한 거밖에 없지만.
아무튼 감사해요. 단톡방이랑 예, 예 노래과의 예, 뭐 친목질이 필요하다 뭐 단톡방 놀러오시든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유 그 주식 많이 해가지고 떼돈 버셔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몇백억 벌으셔가지고 저한테 후원 한 1,000만원만 하세요. 예 그럼 아주 제가 예배당 가서 맨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떼돈이 예 떼돈이 문제다. 예 떼돈 벌으라고 했다고 또 저거 뭡니까 저거. 예? 세신하러 가시면 안 되는데. 떼돈은 떼돈이고 저거 세신 예. 세신은 안 된다고요. 예. 세신하면은 방송을 볼 시간이 없고 아침부터 밤까지 떼밀기 바빠서. 예. 아침부터 떼미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고양이 잠들었나 보다 우리 고양이. 예. 겁나 떠드는데도 조용하네. 네, 제가 근데 거의 드립할 때 별 생각 없이 떠들어요. 네, 그건 팩트예요.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 지금도 보면은 별 제가 뭐 고민하고 말하는 것 같진 않잖아요. 네. 별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거예요. 지금 약간 졸려요. 어저께 새벽 1시 고양이 때문에 깼어. 그래도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네. 벌린 입이라고 그냥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고양이 아 이런 저희는 강아지 한 20년 키우다가 예 죽었어요. 그래서 묻어줬죠. 비디오도 찍어줬네 장례식 비디오. 아무튼 그 뒤로 한 3-4년 지나가지고 이제 고양이 키우게 됐어요. 슬프죠. 예. 아씨 짐승 오래 키우다가 죽으면 머리 진짜 원형 탈모 생겨요. 예. 나는 진짜 머리털 빠졌는데. 예.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머리털 빠졌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괴로워서. 아니 뭐 한 20년 정도 키우 어렸을 때부터 보던 애니까는 예. 스트레스 받죠. 만 20살에 죽었으니까 거의 뭐 사람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더 때려드릴게요. 아침부터 우는 왜? 제가 더 슬프게 해드릴게요. 우리 희주 이렇게 만든 사람 대체 누굽니까? 해바라기 근데 진짜 좀 아쉬워. 그 결말이 너무 아쉬워. 씨. 그죠? 태식이 그렇게 꼭 죽여야 했어, 그죠? 꼭 이렇게까지 죽여야만 속이 후련했냐? 태식이 왜 그렇게 죽여야 돼? 나중에 나와 그거 맨 마지막 그거 뭐 히스토리 보신 분들 알아요? 태식이 나중에 나와서 경찰한테 총 맞아 죽어요. 거기서 불타 죽는 게 아니라 나와서 그 경찰한테 총 맞아 죽어. 네, 그거 비공개 영상 보면 나와. 꼭 총 맞아서 죽게 해야 속이 후련하냐? 예, 총 맞아 죽어요. 예, 진짜. 예.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꼭 그렇게 총 맞아서 죽게 해서 그래. 야! 그거 진짜 그 명대사라면은 그거 생각 좀 하고 살자 병지나 그런 거죠. 어, 다스키! 예, 생각 없이 말하는 병진이 대체 누굽니까?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병진아! 예, 병진이 형 진짜 병진이 형도 근데 거기에 진짜 감초지 진짜 감초 효과를 제대로 했죠. 병진이 형이 없었으면은 해바라기 재미없어. 병진이 형은 나가. 나가셔요. 고맙습니다. 마 제가 이 은혜 절대 안 잊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씨
노린바람. 병진이 형 근데 그 건달로 나오는 영화 많지 않아요? 그 영화 얼굴 자체가 약간 건달같이 생겼어. 병진이 형 건달로 나오는 영화 많아. 로링 빨간. 병진이 형 거기서 나갈 때도 그 판수 회장이 형 한마디 하지 않나? 저런 에휴 병진이. 병진이 형 진짜 그 영화에서 진짜 맨날 욕만 처먹어. 그죠? 그 해바라기 일은 어떻게 됐어? 그 죄송하지만 그 아직입니다. 아이고 야 이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병들아. 병진이 형 나가 있어 할 때도 에이 저 에휴 병진이 저거 에휴. 처음부터 욕먹다가 끝날 때까지 욕만 먹군. 해바라기 아줌마 아들 그거 태식이가 죽였잖아요. 그죠? 태식이가 겁나 멋있게 죽였어. 개간지로 죽였어. 그죠? 출연료가 욕값. 야다 이게 끝판인가 본데? 예, 아까 그 이쁜 누나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끝판 다 됐나 보네. 주인공 여동생? 아 허이제요? 허이제 나 그 허이제 때문에 그 영화 좋아했어요 사실. 그 영화 사실상 허이제 때문에 좋아했어. 허이제가 매력 진짜 터지잖아요 진짜. 근데 아시 안타까운 게 그 영화 외에 걔가 뭐 다른 영화에서 흥행한 게 없어. 어? 제 이상형이 허이제인데? 어. 거기 나오는 예 거기 나오는 그 희주로 나오는 허이제가 제 이상형인데. 예. 그 사람 결혼하고 이혼했잖아요. 진짜 결혼 왜 이렇게 일찍 한 거야? 안타깝죠. 뭐하러 결혼 일찍 한 거야 대체? 허이제가 아니라 허이제 시가 아니라 그냥 이 예, 허이제 이 세경이 뭐 신세경 좋죠. 나 신세경도 좋아하는데. 예. 신세경 허이제 예. 신세경 좋아요. 아, 예, 센노. 허이제도 좋아했고, 예, 신세경도 좋아했어요. 약간 야물딱 치고 딱 부러지는 성격. 약간 그런 여자도 매력있어. 약간 신세경이 그렇잖아요. 약간 딱 부러지는 성격. 예. 신세경 좋지. 약간 딱 부러지잖아. 매력 터지지, 신세경. 예, 딱 부러지는 성격. 아, 요즘에 신세경 나오는 거 그거 뭐 예능 있지 않나? 그거 뭐 포장마차 하는 거? 그거 재밌던데요? 신세경 약간 딱 부러져가지고 좋더라. 네. 사람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이도 저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그냥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그게 약간 너무 좋아. 그리고 지 일할 때 겁나 몰입하는 그게 겁나 이뻐 보여. 딴청 안 피우고 자기 뭐 할 때 뭐 그냥 그것만 집중하는 게 아 이쁘던데. 나 신세경 진짜
여자애들이 싫어하더라고. 옛날 전 여친이 신세경이 뭐가 좋냐고 약간 애가 약간 우울해 보이고 약간 막 그렇다고 싫다고 약간 그늘져 보인다고 내가 그랬죠. 네, 여자애 저건 여자라고. 네가 못나서 그래 하면서. 옛날 전 여친이 허이제도 싫어하고 뭐 내가 이쁘다고 하는데 다 싫어했어. 신세경 이쁘다고 하니까는 막 우울해 보인다고 그냥 쟤만 보면. 난 그럼 한마디 했죠. 난 네 얼굴 보면 더 우울해. 뭐. 아침부터 더 우울하게 만든 사람 됐죠. 누굽니까? 전 여친한테 했죠. 아침부터 난 네 얼굴 보면 더 우울해요. 이랬죠. 아 신세경 보면 야 씨. 신세경 뭐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씨. 산뜻하게 생겼죠. 아 그럼 걔 그 사람 보면은 그때 포장마차 거기서 하는 거 봐도 장난 안 치고 뭐 자기 일할 때 겁나 진지하게 몰입을 하잖아요. 집중을 겁나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모습이 있고 뭐, 어떤 건지 알죠. 난 그런 사람들 뭐 좋더라고. 뭐 할 때 뭐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꼴 보기 싫은데 뭐 하는데 그거 뭐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겁나 열심히 하잖아. 뭔가 그런 게 이뻐 보여. 거기서 윤보민이 약간 장난치는 게 약간 그 나 좀 에이핑크 약간 팬클럽 이어가지고 에이핑크 콘서트 거의 안 빠지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약간 걔도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약간 좀 장난 약간 그게 좀 싫어. 뭐 일할 때 뭐가 진짜 뭐가 빠져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뭔가 정신 나간 것처럼 뭐 그냥 확 미친놈처럼 뭐 열심히 하는 게 뭐 그게 약간 그게 신세경 매력이지. 신세경 좋아요. 원래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약간 똥기도 있어 보이는데 약간 아무튼 매력있더라고. 똥 끼는 사람도 좋아해. 미친 척 하는 건 싫어하는데 그냥 미친 사람은 좋아. 무슨 말인지 알죠? 미친 척 하는 사람은 싫어요. 근데 그냥 미친 사람은 좋아. 뭔 말인지 이해가요? 미친 척을 하는 사람은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냥 미친 놈은 좋아. 그냥 미친 사람은 뭐에 미친 거 같은 사람은 좋아. 미친 척을 하는 사람은 죽여 패버리고요. 진짜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예, 미친 척을 하는 사람은 이제 죽여버리지. 미친 척 하는 거랑 진짜 미친 거랑은 별개예요. 근데 내 방 온 사람 중에 약간 미친 것 같은 사람 많아. 미친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 선생은 약간 미친 척만 하는데 미친 것 같진 않아 내가 볼 때. 미친 척은 많이 하는데 미친 진짜 미친 광이들 발톱에 떼도 못 갖다 대고. 센놈 아저씨요? 뭐 약간 광기가 없지 않지. 내 방송 오는 사람 중에 거의 광기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진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광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한 명도 없대. 뭐, 에? 빌게이츠고 말이야 그거 뭐예요 그거. 에? 아이폰 만든 아저씨 누구지? 그런 사람들 다 약간 똥기가 장난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다 그렇다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다들 진짜. 진짜 잘나가는 사람들 치고 보면은 옛날에 서태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라이프 비디오 같은 거 봐봐. 이상하다니까 하는 짓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슈퍼 천재맨들이야 다들. 그렇더라고. 여러분들도 보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짭스 아저씨 맞아요. 그러면 약간 뭐 이상하다니까. 뭔가 삐해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보통 내기 아니야. 켈로그 만든 켈로그 아저씨도 그랬고, 다 그렇더라고. 에디슨은 뭐 언제 뭐 어렸을 때 뭐 정상 같았어? 약간 또라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끝난 듯? 엔딩인 듯? 예. 自分たちの力の足りなさを感じずにはいられません。もっと力が欲しい。その心に応えたパワーアニマルにより、ガオイカロスが誕生したのです。 야, 유튜브랑 트위치 아프리카 있으니까는 그 버퍼링 걸린 분들은 다른 데 이사 가시면 돼요. 다른 데 유튜브로 가서 유튜브든 트위치든 아프리카든 가서 제 닉네임 검색하시면 나와. 세이브시마스카? 아우 아직 안 끝났네? 아 개그맨 아줌마 계속 나와. 그만 나와요.
단발머리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 아줌마는 아니야. 예, 단발은 좋아해도 이 아줌마는 아니야. 예. 몸매도 일자 몸매에다가 에이. 지구의 운명은 아나타たちに かかってるわ. 정의의 心で 악한 魂を 打ち砕く. 실제로는 이쁠 글쎄요. 실제로도 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난 이 아줌마는 안 이뻐할 것 같은데. 드디어 오르그의 성지에 놀이꾼다 가오렌저들. 아 그래요? 이거 진짜 봤어요? 오, 실제로 보셨구나. 개착노 츠쿠토키가 얏테키타노데스. 이거 원한 해결 사무소 1드 원한 해결 사무소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여자 주인공. 걔가 이제 이상해요. 키노시타 아유미인가? 예, 네, 겁나 이뻐. 고양이 같이 생긴 여자 있어. 그 여자 진짜 좋아해. 근데 그 여자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아줌마 됐어. 아 맞네, 키노시타 아유미 맞네. 제 이상형 이 여자. 아 그렇죠 뭐 사람마다 뭐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김한선 뭐 있잖아요. 원더걸스 소희 같은 얼, 예 그런 얼굴. 예. 오야 개멋있다. 날개 달린 거 끝판이네. 예. 사람마다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뭐라 할 수는 없죠. 박보영 같은 얼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박보영이 개상 아닌가? 그죠? 윤계상이 아니라 그죠? 박보영이 윤계상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박보영이 개상 멍멍상이죠. 나 박보영 안 좋아해. 좋아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자유고 좀 엄청 뭐 모두의 자유죠. 자유가 문제다. 억압하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그렇죠. 아니 객관적으로 이쁘긴 이뻐요. 근데 저도 안 땡겨요. 제가 이런 말 할 주제, 제 주제에 그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굳이 땡기는 얼굴은 아니에요. 이쁜 건 객관적으로 이쁜 건 아는데 이쁘지 이쁜 얼굴이지.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예. 네, 네. 그치 아까 그 여자 제가 말한 여자랑 박보영이 둘 중에 누가 둘 중에 한 명만 골라봐라 하면은 나는 예. 아까 그 여자 고양이서 각자의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랄 건 아니지. 박보영 이쁘죠. 이쁘긴 이쁘지. 다만 이제 예. 나는 뭐 좀 예. 그 타입은 아니다. 예? 같은 동양이라고요? 아 아휴 박보영이랑 결혼할 걱정은 우린 예. 저는 그런 거 연예인이랑 결혼할 걱정은 애초에 안 해요. 예.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난 진짜 근데 많이 하고 싶 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난 안 하고 싶은데. 연예인 안 땡겼는데 그냥 그래요. 연예인 약간 사생활도 약간 그렇고 깨끗한 사람들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뭐 여건이 돼도 난 굳이 뭐 결혼하고 싶진 않아. 일반인이 낫죠. 에이 연예인들 약간 사생활 지저분한 사람 많대요. 옛날에 그 수정현이 알죠? 수정현이 예? 그 저 허준의 히로인 있잖아요. 그 누나도 예? 그 누님이 얼마나 청순하게 생겼어. 근데 하는 짓을 봐요. 알죠? 얼굴에 비해서 예? 알죠? 예.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수정현이 얼마나 청순해. 예. 근데 하는 행동은 안 청순했잖아. 한방육 같잖아요. 유부남이랑 알죠? 예. 자세한 설명은 그냥 가도록 한다. 얼굴 생긴 거 보고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 제 여자친구도 겁나 청순하게 생긴 애 있었거든요. 그 청순하게 호박씨 가더라고. 아 진짜요. 방송이라서 자세한 언급은 못하겠지만 청순하게 호박씨 가더라고. 와 예 그런 애도 있다니까.
있어 있어요. 얼굴이 겁나 청순하게 생겼는데 청순하게 호박씨 까더라고.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얼굴은 겁나 순수하게 생겼잖아. 박보영 씨도 그분도 되게 순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은? 근데 사생활은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 거지. 일단 같이 놀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모니터상으로만 보는 그 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만 봤을 땐 겁나 순수해 보이지.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착하게 생겼다고 호박씨 안 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아우 얘 왜 이렇게 안 맞냐. 됐다 됐다 끝. 이제 끝판 깬 것 같아요. 어? 아니네? 아직 남았나봐. 아우씨 아직도 남았네. 아우 아우씨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많이 날라와 형. 아씨 얘부터 다시 싸우면 안 되나? 마케루 하케니와 이카나인다. 아우씨 아 여기서부터 싸워야 되네. 아씨 그지 같네. 판이 너무 어려운데? 끝판이 어려워서 패스할까봐요. 너무 어려워 막판. 아우씨. 아우 이거 엔딩 봐야 되는데 미치겠네. 예, 개빡친데. 마케루 하케니와 이카나인다. 엔딩 못 보겠다 이거 어째. 얘가 분명히 끝판 같은데. 받아치는 게 안 되나? 아우. 그렇지, 그렇지. 아, 받아치는 것만 잘하면. 이거 엔딩 나중에 봐야 될 듯? 이 게임은 좀 빡치네. 빠른 포기겠다 이거.